세례자 요한의 전도.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어요. 요한님, 저도 세례 받을래요. 저 회개했어요. 저도요. 입을 밀지 말라고. 줄 똑바로 서. 내가 먼저 왔다고.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아니에요. 세례자 양반, 나부터. 내가 먼저예요. 우리 집안은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집안이지요.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은 집안이었어. 에헴. 그러니 내가 먼저입니다. 여보세요. 닥쳐올 징벌을 누가 피하라고 알려주던가요? 여러분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누면 됩니다.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금은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아내지 마세요.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고 자기가 받은 월급으로 살아가세요. 여보게, 혹시 말이야 요한님이 그리스도하니까? 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구세주? 아,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지요. 세례 요한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오신다고요? 물이 아니라 성령? 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